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드디어 열흘 캐나다하고 시카고 집회다 마치고 왔어요. 그동안 제가 녹음을 먼저 해놨기에 다행이지 못할 뻔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나? 목요일이죠. 네. 와,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사망을 이기신 우리 부활의 승리를 깨닫고 걱정하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 장춘원 목사님이랑 너무 좋은 시간 보냈어요. 식사도 많이 하고. 내가 장 목사님한테, 아 목사님 이거 너무 좋아, 바울이 바라던 그 교회 고린도전서 강해, 고린도후서도 썼어요. 그랬더니 안 썼대. 아 역시 하나님은 창세기를 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했으면 또 계속 연결해서 하면 좋았을 텐데, 그죠? 제가 사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 목사님, 제가 장 목사님의 주석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아 역시 로컬 철치에 담임을 하시니까 다분히 성도님을 위해서 이렇게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성도님을 위해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주석이죠. 네. 무슨 뭐 신학자를 위한 주석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참 제가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심 15장 50절부터 58절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저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와,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는 용감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크게 아멘 해주세요. 아멘. 사망을 이겼는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죠? 왜 이렇게 세상에 집착하고 하냐 말이죠. 오히려 주 안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그의 위에 우리의 일들이 헛되지 않는다. 우리 고진감래하며, 고진감래, 어려움을 참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제 좋은 날이 오는데, 달 스윗한 날이 오는데, 고진감. 우리는 막 서로 비교하고, 사실 그걸 어떻게 비교해? 난형난제란 말이 있죠. 난형난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잘하나 뭐 그걸 서로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이, 참 우리는 몸을 쓰고 있지만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요 자체도 모르고 있다. 우리 몸은 60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 매일같이 1조 개의 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됩니다. 세포가 이렇게 매일 죽고 다시 살아나면서 몸은 성장하고 노화되기도 합니다. 또 대부분의 세포의 수명은 25에서 30일 정도지만 뼈는 7년, 근육이나 장은 1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식하고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뼈도 뭐다 셀이고, 그죠? 근육이나 장도 다 하니까 7년에서 15년에서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죽은 거예요. 그걸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의 몸입니다. 우리가 딱 뭐였어요? Twinkling of an eye. 갑자기 어느 순간 나팔 소리가 빵날때 우리는 그냥 부활의 몸으로 확 변화돼 가지고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미스터리, 헬라어로 무스테리온, 미스터리. 비밀이라는 게 미스터리라는 거야, 미스터리. 무스테리온이라 해서 우리가 미스터리, 미스터리 하잖아요, 비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죽으면 곧장 천국을 갑니까? 아니면 이렇게 죽은 사람이 뭐야 땅에서 기어나와 가지고 갑니까? 이걸 두 가지로 보면 돼요. 나의 입장, 예를 들어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오래되셨죠. 우리 아버님이 있어. 지금 묻혀 있어. 재료 뿌려서 툭 뿌려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재림해서 나팔소리가 뿌욱 났을 때 그 죽었던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를 만났던 자들이 다 부활의 몸을 해가지고 천국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인급에나 착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의 입장에서 크로놀로지컬하게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었고 내일이 있었고 크로놀로지컬한 시간에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님이 기다리셨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잠자고 있다가 여러분 딱 일어났어요. 잠자기 전에 잠자기 일어난 뒤에 그 시간이 뭐예요? 블랭크인데 아 내가 참 10년 뒤에 10년 뒤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Awake. 그래서 그 사람들은 awake 했고 나는 transform 했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구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 세계는 지금 벌써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장인께서 돌아가시잖아요. 갑자기 야 저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 멋있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 영원한 세계는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탁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in a very strange way, 어떤 면으로 그 거기서 우리를 벌써 만나는 거란 말이죠. 그 군중에 내가 벌써 있었던 거예요. 왜 거기 이터널, 이터널.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때까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거기 임재하는 거니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건 못하건 우리 이해를 못하지만 테슬라카 잘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차 열심히 타고 다니잖아요. 뭐 엔진이 어떻게 돼요? 그 컨버션이 어떻게 터지고 그 규율이 어떻게 되고 엔진이 로터 엔진이든지 그렇다는 거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믿는 사람은 죄가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그죠? 네. 죽음에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그 프레임에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우린 다 죽잖아요. 근데 죽음이 두려우면 어떻게 살겠냐 말이에요. 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돼요. 여기 아주 참 좋은 거를 썼어요. 여기에 목사님이 한국 그 뭐야 한국 말로 이 한어 책에는 안 쓰셨는데 여기 있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위스에 정신의학자였던 그리고 작가였던 폴 트루니에 대해 신앙 강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가 그리스도로 휴가를 갔다가 아내가 갑작스러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죽기 직전 아내가 평화스러운 미소를 띠고 남편을 쳐다보며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가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트루니는 아내가 마치 기차를 타고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는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하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태연하게 받아들인 것을 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속에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너무 좋은 간증이죠, 여러분. 아, 정말 우리는 잘 가야 돼. 잘 가야 돼. 아, 막 죽는 하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우리 나이든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엘자이머 걸려서 예수 부인할까 봐. 그럼 이게 뭐예요, 후세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병 걸린 거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평생 복음 증거하다가 알츠하이머 걸려서 예수를 부인하고 딴짓하고. 근데 우리는 죽어도 부활이요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기쁜 생활이. 그래서 한평생 살고 정말 이렇게 멋있게, 그죠? 뭐 어떻게 가든 하루택으로 가든 그냥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삶. 그래서 근심과 염려부터 자유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님의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 그럴 때 삽시다. 네. 자, 7월을 시작했고 우리 이제 꺾어진 2022년도 벌써 7일째인데, 야, 후회하지 않고 주를 위해 열심히,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막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봬요. 엄마.